너 몸과 너 마음이, 만화는 너 몸이나 너 마음이 다 묘명, 진정, 묘심중에 나타난 바 물건이요. 너 마음이나 몸이나 다 묘명, 진정, 묘심이라선 본래 청정한 불성자리죠. 법신자리. 묘하고 밝고 참답고 정미롭고 미묘한 그 마음. 그 마음이 열애장 묘진여성이죠. 열애장 묘진여성에서 묘진여 그 성품에서 너 몸도 나왔고 너 마음도 나왔어. 묘진여를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했죠.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능엄경에 보면 밑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 너 몸도 나왔고 너 마음도 나왔고 이건 물질이고 이것은 정신이죠. 몸은 물질 아니요? 물질계, 정신계가 다 묘진여성에서 나왔다 말이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등은 본래 묘하고 이렇게 어찌 번역을 해놓으니까 학자들이 어렵게 여긴단 말이야. 아까는 묘명, 진정, 묘심이라고 해놓고는 말이야. 또 말을 달리하죠. 보다람이라고 했다가 뭐 도라명이라고 했다가 윤수라고 했다가 이렇게 이 방융이가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 중국식으로 문장 수식한다고 말을 달리 해놓으니까 학자들은 어리둥절 가죠. 아까 같이 묘명, 진정, 묘심을 왜 유실하고 그렇게 해버렸으면 치울 것을. 여기는 이제 본래 묘하고 또 원만하고 묘하고 밝은 마음, 보배롭고 밝고 묘한 성품. 이렇게 글자가 많이 나왔죠. 본묘, 원묘, 명심, 또 보명, 묘성, 10자나 나왔으니 말이에요. 10자가 다 같은 말이요. 아까 묘진여성이요. 불성자리. 그거를 유실하고. 인, 오중미야. 깨달은 가운데 미하는 것을 인식하느냐. 본래는 깨달았지 않아요? 본래 성불한 것 아니요? 중생도 본래 성불이라고 하죠. 중생이 본래 깨달아 있는 건데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이해해버렸죠. 오중미. 오는 본각이죠. 귀신론으로 말하면 오는 본각이고 또 미는 불각이죠. 불각. 오중 가운데 미만을 왜 잘못 착각하고 있느냐 말이야. 깨달은 가운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본각이요. 본래 깨달아 본각 속에서 왜 불각 무명을 자아내가지고 본래 본각인데 왜 본래 청정한데 청정 본연한데 어찌하여 산화대지기가 나왔느냐 그 전에 그런 말 했었죠. 그런 거요. 그 말이냐 여기 말하고 똑같아요. 왜 깨달은 가운데 미한 거. 깨달음이라서는 본래 본각이고, 불각은 미한 거지요? 그것을, 왜, 그것만은, 불각, 운명만은 버려야 할 건데, 그걸 버리지 않고 불각, 운명을 죽게 들고 그것을 착각하고 있냐 말이야. 그것을 못내 버리지 못하고 그걸 인식해서 그것이 너 몸인 줄 알고, 너 마음인 줄 알고. 그래서 7번 부처님이 아니라고 자꾸 부정했죠. 칠첩하심 제1권에 그건 너 본래 마음이 순수이성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오중미를 인식하기 때문에 아나니 7번 그 이것이 마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 오중미라 미를 가지고 착각하고 있었죠. 미는 깨달음은 반대 아니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아주
천지만물 창조가 여기서 나옵니다요. 밑에 말은 이건 벌써 2권에 와서 굉장히 차원 높은 말을 해요. 회매 유공부터 회매하여 공이 되어서, 회매란 말은 어떤 책에는 회매가 미매나 같은 말이요. 저 밑에 영엄경 저 아래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미매하면 직무명이요. 미매나 회매나 같아요. 문수보살장에 이거는 통 다 끝나고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할 때 미매하면 즉 무명이요. 미하고 배하면 곧 무명이요. 발명하면 변 해탈이니라. 마음자리 발명하면 발명이 여기서 깨친 거요. 문득 해탈이니라. 여기서 미매 직무명이란 말이 여기하고 통하죠. 미매나 회매나 같아요. 회매가 미매요. 회매가 즉 미매라. 주자 호를 잘 짓죠. 주회암이. 주자가 회암이라고 호를 지은 것이 뭐 도를 얼마나 잘 알았겠어. 어두웠지. 회매한 거지. 헤매할 때 그 호를 지은 거예요. 자기가 도 깨치지 못해가지고 자기 양심은 있어가지고 회암이라고. 어? 명암이라고 해도 치근찮을 건데 회암이라고 호를 짓죠. 주회암. 주자의 호가 회암이요. 회암. 금음의 자. 암자암자. 주회암. 이 주희. 이분을 주자라고 하잖아요. 주자. 정자 주자 할 때. 대학 것이죠. 대학하고 논어명자 모두 주낸 분. 회매가 바로 미매라. 회매가 공이 되었어요. 불각 문명이죠. 기신론의 맨 처음에 보면 본각에서 불각 문명으로 시작되죠. 기신론 학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신론을 먼저 보고 명엄경을 나중에 봐야 순서가 맞다 해서 나는 기신론을 제일 먼저 강원에서 가르치. 근데 강원 사람들 몰라가지고 옛날 그 노장들은 능엄경부터 가르친다고 멍청이들이 말이야. 노장들하고 다 옛날 스님들이 그 가르치는 순서가 틀렸다 해서 나는 순서를 바꿔서 강의할 때 바꿔서 먼저부터 뭘 똑바로 그 어떤 체계적인 것을 가르쳐 주놓고 능엄경 같은 말이 아니 첫번에 바로 능엄경을 하니 말이야. 기신론 하기 전에 도서를 해야 돼. 도서. 도서하고 기신론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선유하고는 또 이제 무슨 선유하고 능엄경하고 이렇게 기신론 정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모두 머리들이 안 튀어가지고 답답하다고. 그 체계적인 것이 기신론에 딱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본각이요. 구상차제. 본각 다음에 이제 불각입니다. 불각이 바로 문명입니다. 문명이란 말이 바로 미매요. 미매나 회매나 같은 말이에요. 이건 같으니까 뭐. 불각에서 또 뭐가 나와요, 이제? 이게 구상차제요. 업상. 전상. 아이고. 전상. 지상. 상속상.
시선. 아이고 쓰기도 힘들다. 여기까지 구상을 하고 여기까지 구상 찾으라고 귀신론에서 말하는 이건 귀신론 뺏기 없어요. 팔만 대장경에서도 귀신론은 구상 찾아요. 구상차제는 12년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되었죠. 불각이 바로 불각에서 시작되는 게 업상이요. 본각은 진여짜리죠. 여기서부터 이제 생멸물로 나가요. 이 본각은 바로 진여나 같아요. 불각부터는 생멸이요, 이제. 예? 이하는 모두 다 생멸. 마음이 신생멸. 불각부터가 신생멸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제 회매하여 공이 된다. 공이라서 허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매가 불각 문명 아니요? 불각 문명에서 허공이 된단 말이죠. 허공은 여기다 한번 붙여봐요. 어디가 허공 된 것은 어디가 있어요? 허공이 되어서 공회암 중에 결암 유색이라 허공이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운 것이 빼져가지고 결성돼가지고 색이 되었다. 물질이 되었다. 허공 속에 별나라, 달나라, 땅덩어리 모두 태양계, 항성계 모두 다 그런 것들이 색이죠. 색. 그게 막바로 이거예요, 이게. 유공, 유색. 공도 되고 색도 된 거. 결함 유색까지 나오죠? 예? 헤매 유공하여, 어? 헤매하여 공이 되어서 공이 어두운 가운데 어두움을 결성해서 결합해가지고 색이 되었다. 색은 천태 만상이죠. 만물이 다 모든 세계가 다 색 아니요? 허공이 어떻게 되느냐? 불각 문명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허공이 된 거예요. 나타난 것이 현상이죠. 허공으로 나타나든지 세계로 나타나든지 그게 다 색이라요.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온갖 천진만물이. 천진만물이 현상으로 나타나요. 유식론에 말하면은 안외야식은 안외야식 이게 뭐요? 자체분, 어? 기원분, 상분이죠. 상분. 어? 그걸 또 달리 말합니다. 업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요? 다 식으로 퇴학된 만법이 유식이요. 업식 또 전식. 기신론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업식 전식 현식 또 상속식 다 그런 식으로 다 말해요. 요 집치식 다 이렇게 지상 상속으로 전부 다 이렇게 식이라고 다 말합니다. 업식이 바로 업상입니다. 상이라 하기도 하고 식이라 하기도 하고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법이 유식이라고 하지요. 삼계가 유심이고 삼계 만법이 다 침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책자 망상하여 상상으로 유신하고 그
물질이 망상과 섞여요. 이제. 물질 혼자는 별 기능을 못하지요. 밀가루 혼자 국수가 안 돼요. 면도 안 되고. 밀가루에 물 같은 것이 들어가야 반죽이 되어야 뭐가 되지요. 쌀가루도 그냥 안 돼요. 거기다 이제 뭘 물 같은 걸 섞여야 돼요. 세면이 아무리 좋아도 물이 안 들어가면 세면 이런 콘크리트 건물을 못 만들죠. 그와 같이 색이 망상에 섞여 있어. 아, 이걸 설명해야 되겠구나. 저것만 놓고는 아홉 가지 구상은 업상부터 수보상까지가 구상 차제, 차제는 순서고 불각이라는 것은 마음자리 깨치지 못한 것을 불각이라고 하죠. 불각이 바로 무명이라요. 무명. 본각은 본래 깨달은 불성자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업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거기서 움직이는 동력을 가졌어요. 그게 죽은 물건이 아니라서 생동하는 그 작동을 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내면 차체에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도 하나 수명이 있죠. 폐차 되기 전까지는 그것도 사람처럼 살아있는 목숨같이 차도 그 수명이 생명이 새로 이제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시동을 걸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차체 내에서 함유 있는 것처럼 업상이라 하시 처음에 그 움직이는 동이라 해 동. 동력이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업상이라 요. 작동하는 거. 움직이지 못하면 다 틀린 거예요. 지구도 움직여야 수명이 유지하고 사람도 활동해야지 활동 못하고 가만히 눕어서 맨날 며칠 있으면 죽은 물건이지 뭐. 그냥 가만히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 놔둔 피도 돌다 돌다 안 돌고 배고프면은 그 심장도 뛰다 안 뛰고 그냥 죽어버려요. 죽으려면 그냥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있으면 저절로 죽어. 자살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저절로 죽을 텐데 뭐. 저절로 꺼지면 죽지 뭐. 심장 돌다가 그쳐버리면 죽는 거 아니야? 지구도 도는 게 업상이요. 심장도 도는 게 업상의 힘이라. 그것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꾸 유전을 해요. 지구도 공전하고 자전하고 모든 세계들이 다 유전하고 있죠. 이렇게 돌지요. 회전하죠. 자전, 공전, 뭐 여러 가지 그 운전을 가죠. 마음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게 운전하는 전상이 있어요. 유전하죠. 윤회하는 것이 다 전상의 업상의 힘이라요. 거기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나타나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마음이 얼굴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빛깔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아요? 빛깔 자체가 다 마음 나타난 현상이라. 천지만물이 다 현상 아닌 게 없어. 거기서 또 이제 분별을 내는 여기서 말한 분별지요.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립해 놓고는 분별을 내거든. 집을 지어놓고 집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것처럼 살면서 생활하듯이 분별심을 내는 것을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것을 지상이라 하고 그 분별심이 끝이지 않고 또 계속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시간을 두고 항상 계속하거든. 그걸 상속상이라 하고 집지상은 고집을 해요. 이거 좋다 자꾸 집념 여러 가지 그런 집착심을 내가지고 집취를 해요. 귀신도는 순전히 마음에 대해서만 말했죠. 심리적으로만 설명했죠. 그러나 이제 능엄경은 바로 마음에서 물질이 형성된 아까 공색을 그냥 대뜸 말했지 않아요? 괴명자상은 좋다 나쁘다. 명자를 개교해서 좋은 말 들을 때는 기분이 좋고 나쁜 말 들을 때는 기분이 상하고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것도 명자가 다 있고 또 자기 이런 몸에도 신체 구조도 이름이 다 있죠. 대뇌, 손에 머리, 머리카락, 손, 발, 눈, 귀, 코 이거 다
좋다, 나쁘다, 착하다, 악하다, 옳다, 그러다 그런 명자를 자꾸 계획해서 물이라고 할 때는 불 생각은 아예 안 하지. 고정관념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물 하면 벌써 물을 상상하지요. 불 하면 불을 상상하지 불을 말하는데 불 생각은 안 하거든. 불 가지고 오라는데 누가 불 가지고 올 사람 없죠. 그것도 다 괴명자 상의 고정관념이 딱 배겨가지고 그래서 말 같은 게 다 형성된 거예요. 말이랑은 의사소통 전달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모두 업을 지어요. 선악의 업을 지어가지고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지어가지고 과보를 받아요. 이제. 과보를 받아서 윤회해서 이제 과보를 받아. 선업을 지은 사람은 좋은 천상 인간에서 좋은 복의 과보를 받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 악이 축생해서 고통의 과보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일막이 되죠. 그렇다가 토론 이제 죽고 나서 이거 다 죽어버리면 없어진 것 같지만은 죽어져도 요것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또 요것이 펼쳐져서 또 나가요. 불각무명. 아무리 중생이 다 없어진다 해도 본각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성불에도 본각은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이런 업상현상 현상 같은 건 없어지지 않아요. 도로 거기서 또 이제 꿈이 나요. 또 발화가 시작돼가지고 또 다시 인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역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본각이 가장 순수한 것이고 이것들은 좀 불순 존재라요. 여기서는 이제 회매 유공이라고 한 것은 바로 회매는 불각 문명 업상 전상이고 유공부터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함 유세까지 다 현상이라 나타나는 거. 그래서 상분에 속하죠. 유식론에는 상분, 견분 상분이라고 하죠. 견분은 능이라면 상분은 소가 되죠. 능소. 주객관념으로 주객으로 본다면 견분은 주가 되고 상분은 객이 됩니다. 주객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색이 망상과 섞여가지고 거망한 생각, 망상이 여기서 말하는 지상, 상속, 지치, 괴명, 조업까지가 다 망상 아니고 요거 망상의 종류를 이렇게까지 많이 말했어요. 지상, 상속, 지치, 괴명 이거 다 망상입니다. 대학에서는 그 공부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까지 이 똑같은 그 공부요. 명명대기나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까지 여섯 가지가 똑같은 거. 여기서는 지상, 상속, 지치, 계명, 조업, 요 다섯 가지가 똑같은 망상들이다. 즉 위에서도 사실은 망상이지. 이것도 망상이지 뭐요. 불각, 무명, 업상, 견상, 현상까지도 다 망상이지만은 망상 두드러진 존재는 요게 다섯 가지고 이건 뿌리 굉장히 깊이 깊이 지하수같이 보이지 않는 깊은 망상이고 미세한 망상이고 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알기 쉬운 망상들. 그래서 소승 나한들은 이것까지 괜찮아요. 이것까지. 이것까지가 육식이거든. 상속이. 그래서 원효스님은 그걸 분명히 말했죠. 원효스님은 여자 제7씨예요. 그런데 후레 학자들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대총상 법문에 틀리게 말을 했죠. 원효스님 것을 말을 하면서 이게 다 제육식이요. 원효스님이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세 가지는 다 제8식. 유식론으로 봐도 맞죠? 지상이 제7식이라고 원효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승 나한들이 여기까지 육식 번역까지 다 끊죠. 육식 삼독을 다 번역장을 다 끊어버리죠.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지상 뭐요 현상 전상 업상 다 하면은 소지장까지 다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 번외는
끊기가 쉬워도 70, 80번에는 끊기가 어려워서 보살 경지에, 부처님 경지에 가야 다 끊지 않아요? 그만합시다. 다 끊어보면 이제 할 일이 없지. 생각하는 본향으로 몸이 되었어요. 몸도 이거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의 상태가 굳어져 가지고 몸이 된 거예요. 무기 그냥 된 것이 아니요. 무기 뭐가 무기 되었느냐? 그 도토리 먹이면 도토리 가루하고 물하고 불기운하고 그놈이 굳어진 게 묵된 거죠. 몸이 그냥 된 것이 아니요. 이 생각이 자꾸 굳어져 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몸도 좋은 몸, 보기 좋은 어여쁜 마음을 곱게 쓴 사람이 얼굴도 곱게 나죠. 그런데 금생에 미인이 내생까지 미인이 되려면 또 마음을 곱게 써야 한대. 만약에 금생에 미인이 금생에는 얼굴이 잘났는데 마음을 교만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 하고 너무나 마음을 나쁘게 넌치게 잘못 써버리면 이 다음 내생에 가서는 미인 안 되고 추인 되기가 쉽죠. 그렇게 되면 복을 까먹는 거고 자꾸 마음을 착하게 아주 예쁘게 자꾸 쓰면 얼굴도 그러니까 생각의 본향이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몸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보살의 몸은 지극히 착하고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대자대비한 그러한 그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몸이 금속성이 돼가지고 이 순금색이라. 금속성은 그 과학자도 성분을 것이 저 검사해 보니까 지극히 착하고 지극히 순수하고 지극히 그 어진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 금속성이 많다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극히 대자대비 대희대사 지극히 순선 순수한 그 착한 그야말로 참 대자 큰 그 인자한 마음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몸 전체가 금색이라. 그래서 팔도 금색 팔, 입도 금구, 몸도 금색신. 그래서 생각의 본향으로 이렇게 몸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무시할 수 없죠.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나쁜 생각 찾고 나쁜 생각 많이 해놓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것이 이제 사진 찍은 것처럼 필린 것이 이제 녹음한 것처럼 것이 이제 인력 든 것처럼 나중에 지옥 같은 것도 형성되잖아요. 나쁜 생각이. 나쁜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지옥도 되고 악이도 되고 축생도 돼. 그래 연파를 나쁜 연파를 자꾸 보내면은 자기가 그 세계 나쁜 세계를 그 연파를 가지고 조성해요. 좋은 연파를 많이 이렇게 보내면 말이죠. 좋은 세계 천국이나 인간이나 극락성이나 좋은 세계 생각을 초월해버리면 불생불멸 그런 세계 몸이 나고 뭐하고 윤회 받을 게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는 거기에 자유자재를 해버리죠. 구속도 없고 속박도 없고 중생의 세계에서는 거기에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망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속 속박의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전도 공상 때문에 거기서 자제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돈 조금만 잃어도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몸까지 병나 버리죠. 하고 몸은 건강하고 병이 안 나야 괜찮지 않아요. 사업은 부득이 실패했을 망정 몸은 태어나고 마음도 태어나서 병이 안 나거든. 그건 여간 수양이 높은 사람 외에는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관련이 다 있잖아요.